여러분 피부에 생기를 드립니다. 엘리샤 코에 함께하겠습니다. 최은경입니다. 네, 함께하겠습니다. 김미아입니다. 네, 우리 여성분들 항상 화장을 하면서요. 뭐 윤광, 물광, 수분광, 꿀광. 왜 이렇게 챙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피부 생기와 연결이 되는데 네. 피부가 생기 있으면요. 머리랑 옷을 신경 안 써도 너무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항상 소망합니다. 이 앞에 싹 깔려있던 장미꽃처럼 내 얼굴이 항상 화사하게 오, 네. 생기 있어 보이게 오늘 여러분께 엘리샤 코이 쿠션들이 여러분의 생기를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엘리샤 코이입니다. 핑크 블루밍 쿠션, 퍼펙트 커버 쿠션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정말 기분 좋은 가격과 구성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이 모든 혜택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두 가지 제품 쿠션 받아보시잖아요. 근데 한 가지, 특히 핑크 블루밍 쿠션은 모 이제 여자 개그맨이 사용해가지고 핫 이슈였던. 근데 이제 한국뿐만이 아니고요. 세계적으로 진짜 엘리샤 코이는 정말 글로벌 브랜드예요. 맞아요. 저는 여행을 좋아해서 SNS 친구들이 세계 각국에 있어요. 좋겠다. 제가 이거 방송한다고 딱 올렸는데 네. 프랑스 친구, 미국 친구, 일본 친구 나도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글로벌하게. 아니 그리고 일본에 갔는데도요. 일본 친구가 엘리샤 코 이거 쓰고 있었더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식당 가서 밥을 먹는데 건너편에 일본 친구가 화장을 고치는데 엘리샤 코를 딱 꺼내는 거예요. 아, 이 정도로 좀 피부에 관심이 있는 전 세계 여성분들은 이미 다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특히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샤샤 그 편집 매장 거기에서도 많이 보셨었던 게 그리고 또 우리 한국에도 잡지를 통해서도 보셨던 그 제품을 오늘 만나보시는 날이에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쿠션 제품들 두 가지 보여드리는데요. 요겁니다. 네. 요거예요. 핑크 블루밍 쿠션. 너무나 예쁘게 생겼죠? 여러분들 장미꽃수가 내 피부에 싹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다마스크 장미꽃이 내 피부에 생기를 싹 주고요. 네. 또 여러분들 그 항상 화사함을 나의 그 메이크업 시간 처음과 끝을 마무리를 항상 이걸로 하실 수 있고 또 이 제품은요. 여러분 퍼펙트 커버 쿠션입니다. 여러분의 쿠션, 얼굴에 그 진짜 뭐라고 하죠?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그러면서도 가릴건 싹 가려질 수 있는 그게 바로 오늘 보여드리는 엘리샤 코이의 쿠션 제품들이에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 사실 문제는 아니 쿠션 제품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뭔가 처음에는 화사한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 왜 이렇게 칙칙해지는 거야? 아니 그리고 처음에는요 뭔가 이렇게 촉촉한데 아니 그 겉에는 항상 촉촉해 있어. 근데 속은 왜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아침 다르고 점심 다르고 저녁 다르고 지진 나듯이 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분감 있는 그러면서도 항상 여러분들 생기 있게 해주시는 이 블루밍 쿠션 사용하신다면 정말 만족하실 겁니다. 네. 기존의 쿠션과 뭐가 다를까요? 이거예요. 5:5 진짜 50:50 황금 비율로 여러분의 피부 속을 싹 채워주는데 이 핑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마스크 꽃수가 싹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면서 여러분 생기를 드릴 거고요. 또 아까 전에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커버 그러면서도 자외선 지수가 무려 50이나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챙겨 드릴 건데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요. 이걸 딱 바른 순간 어머 저 쿠션 많이 썼던 사람들 이런 게 있었어? 어머 진짜.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 보통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스웨 제품에서나 봤던 이런 모양이잖아요. 근데 이 핑크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뭔가 생기가 있어야 돼. 눈 밑이 나는 항상 다크해. 그럼 이 부분을 더 많이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뭔가 베이스가 필요한 것 같아. 그럼 베이스 부분. 그리고 같이 한번 써볼까? 이렇게. 왜 우리 피부는 항상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맞춤 쿠션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제 피부가 21호와 23호의 중간 톤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표준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피부 컨디션 따라 그때 톤 따라서 섞어 쓸 수가 있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지금 요즘에는 진짜 이거만 바르고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하루 종일 발랐는데도요. 뭐 건조해 보이나요? 당겨 보이나요? 생기 있어요. 뭔가 칙칙해 보이나요? 아니죠. 마치 내 얼굴에 S라인을 싹 찾아가면서 이 윤기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보이시죠 지금? 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내 얼굴에 항상 화사함을 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쿠션 제품 중에서 성분을 저는 안 따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따져보세요. 핑크 블루밍 쿠션 같은 경우에는 정말 피부 재생에 좋고요. 수분감, 에너지를 딱 넣어줄 수 있는 다마스크 장미 꽃수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요, 유스워터라고요. 특허받은 엘리샤 코이의 기술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 같은 물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맞아요. 자연의 물. 좋은 성분을 농축시키 만든 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 아시죠?
편의점 가도요, 물 다 똑같지 않아요. 맞아. 그리고 맛도 다 달라요. 맞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성분으로 여러분 피부에 생기를 딱 넣어줄 수 있는지. 아니, 무려 수분감이 45%나 들어있는데 당연하죠. 하루 종일 촉촉감 유지하실 수 있고요. 근데 나는 이렇게 뭔가 화사한 거 좋아요. 근데요, 기미도 있어요. 점도 있어요. 이걸로 가려보세요. 커버쿠션입니다. 퍼펙트 커버쿠션인데 안쪽에 보시면 이래요. 이 수분감이요. 네.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루 종일 여러분 얼굴에서 정말 하루 종일 커버는 커버대로, 수분은 수분대로 챙겨주시는데 자, 우리 미아 씨가 요즘에 네. 고민이래요. 그러니까요. 저는 피부 자체에 일단 홍조가 있어요. 보이세요? 홍조가 있고 네. 평소에 뭐 이렇게 기미 올라오시는 분들, 뭐 잡티 있으신 분들, 더군다나 우리 칙칙할 때 이렇게 막 퀭할 때 있잖아요. 네. 피부 같은 경우. 그럴 때 가리는 거 찾으셨을 텐데 어쩌셨죠? 건조했죠? 잿빛에 막 다크했죠? 맞아요. 에이샤 코인은요. 화사하면서 수분을 채워주면서 피부를 완벽하게 가려줘요. 딱 한번 딱 찍어 볼까요? 근데 보통은 이 정도만 해도요. 이렇게 다크서클 가려주는 정도만 해도 커버력 좋습니다 해요. 근데 에이샤 코인은요. 두드릴수록 시원하면서 수분 채워주면서 아니 근데 진짜 시원하고 저희 엄마가 요즘에 관리를 못 해가지고 기미가 무슨 점처럼 생긴 거예요. 진짜로. 보이세요? 생기를 부여하면서요. 수분감이랑 커버까지 완벽하게. 그러니까 가벼우면서 커버가 되는 제품은 흔치가 않아요. 아니 아니 여기 볼 좀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진짜. 나 뭔가 맞은 것 같아. 아 그리고 뭔가 진짜 아이고 생기겠다. 네. 근데 여러분 이거 커버 제품인데 이렇게 촉촉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촉촉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도 성분이랑 연관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분자의 히알루론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큰 분자로요. 겉에만 번들번들하게 수분을 채운 게 아니라요. 맞아. 그 미세한 입자들이 네. 목을 쏙쏙쏙 침투를 해서 수분을 빵빵하게 채워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뽀송뽀송하게 피부가 표현이 거기에다가 엘리샤 코이만의 특허 받은 뉴스 워터가 네. 싹 들어가니까. 근데 사실 뭔가 그런 거 있어요. 커버는 되는데 왜 자꾸 위에서 들뜰까? 맞아. 밀착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솜털 위에서 마치 나뭇가지에 눈 내리면 맺히는 것처럼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근데 엘리샤 코이는요, 그 저분자 히알루론산이 수분과 함께 내 피부 속까지 싹 끌어당기니까 밀착감 있게, 번들거리지 않게, 항상 화사하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 제품 보여드린다고 했어요. 한 가지는 여러분 얼굴에 항상 화사함을, 그리고 한 가지는 마치 여러분의 무결점 커버를 만드실 수 있는 상품 두 가지니까 선택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엘리샤 코이입니다. 핑크 블루밍 쿠션, 퍼펙트 커버 쿠션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정말 기분 좋은 가볍과 쿠션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네. 이 모든 혜택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근데 진짜 지금 말을 하는데도 아까 전에 미아 씨 가린 부분이 너무 만족해요. 너무 촉촉하고요. 네. 여러분 이런 쿠션 사용을 해보세요. 항상 이렇게 촉촉하게. 아니 너무 항상 자기가 생기 있어 보니까 저절로 웃게 돼요. 여자에게 있어서 생기 화사함은 미소, 젊음과 연결되잖아요. 항상 여러분의 얼굴에요. 뭔가 이렇게 꽃이 피듯이 항상 엘리샤 코이 쿠션과 함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시간 드릴게요.